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7강 우리 순서 문제고요. 이 순서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률이 굉장히 좀 낮아요. 38%인데. 자,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독해의 기본 원리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고.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함축 의미 문제.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를 질문에서 찾고, 보기를 가서 방향성이 동일한 선지를 찾자. 그리고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순수와 삽입의 코드. 지시사.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서치 조심해라. 누누이 말했죠? 귀에 딱지 않죠, 이제? 아우,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이 얘기들 정말 졸라 많이 해. 많이 하는데 왜 틀려, 이걸? 어? 화내는 게 아니에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과 대체인데 대체는 방향성이 동일했다. 야, 첨가했잖아. 기억나? Similarly, 첨가였고 저는 롯데월드에 갔어요. 자이로드롭을 탔습니다. 게다가 마찬가지로 유사하게도 신밧드의 모험을 탔어요. 탔어요, 탔어요? 동사관계는 같으나 대상이 무조건 달라져야 돼. 그게 첨가였었잖아. 기억나, 안 나? 아니,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왜 틀리고 앉아있냐고. 중요 포인트는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자. 삽입은 논리적 비약 유무가 중요하다. 야, 이거 다시 보고 와. 틀린 인간들. 진짜 되게 중요해. 내가 거기서 이게 왜 중요한지 목놓아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성현이가. 어? 그 동명상의 성현이가. 어? 자,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문제였는데. 아니, 이걸 봤으면 여러분. 지금 잘 봐요. 글을 니들이 읽었어. A를 읽고 B 읽고 C 읽잖아.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이제 글을 읽었으면 여기 맵이 나온다? 그렇지. 대시 나와. 맵이 나와. 그럼 A랑 C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끌쩍끌쩍. 이걸 왜 틀리나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여기 military, economically. economically가 East India Company. 브리티시 아미가 밀리터리. 그리고 이게 다시 밀리터럴 릴레와 그리고 이코노미컬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C는 연관돼 있죠. 다 유럽. 유럽. 유럽 이런 거였잖아. 그치? 아, 그래. 주어진 문장은 대놓고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대놓고 유럽이에요라고 언지를 대놓고 하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A하고 C는 유럽이었는데, 이 militarily와 economically가 이거와 이걸로 이어지고, 다시 얘가 이거와 이거로 연결되면서, 얘도 유럽이었다는 사실을 원래 읽고 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다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할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천천히 여기에 지금 지도가 나왔다는 거고 이 that 또 지도가 나와. 이게 보였어야 됐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Military, 군대니까 여기에서 이게 British Army. 그리고 이게 다시 military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하나, 둘. 그렇지.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동인도 회사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economically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A하고 C가 이렇게 이어지고 저 단어 두 개가 저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여기선 분명히 유럽 얘기가 나오고 영국과 함께 여기도 유럽 얘기가 나오고 그럼 얘도 유럽 얘기였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추론이 될수 있는 게 흐름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아니, 다른 색깔로 할게. 유사하게도 그랬거든? 그럼 그 순간 얘는 첨가잖아. 그럼 대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로? 미국으로 달라지잖아, 미국. 그럼 B가 맨디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삽을 풀 때, 자, 다시 얘기할게. 내가 여기다 아예 대놓고 적을게. 여러분,
순서 삽입은요, 퍼즐 맞추기예요. 뭐냐면 이 퍼즐을 네 맘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지시사, 접속사, 연결사의 코드로 맞추는 거야. 왜? 여러분, 순서와 삽입 문제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 둘다 이미 흐름상 맞아. 이미 주제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문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가 지시사와 접속사와 연결사를 개무시하고 왠지 느낌에 얘도 맞는 것 같아 라고 글을 네 맘대로 섞어 놓으면 그냥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마법이 펼쳐지는 게 순서 삽입의 문제라고. 그래서 정말 부탁인데 순서 삽입은 이 지시사와 접속사와 연결사의 논리적 코드로 우리가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큐브 맞추듯이 퍼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용적 코드예요. 부탁인데. 그러면 이게 다 유럽이야. 마찬가지로 US, 미국 하는 순간 소재가 여기서 딱 달라지잖아, 대상이. 그럼 쟤는 무조건 맨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이로드롭 얘기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심바테 모험 탔어요 가는 거랑 똑같지. 유럽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랬어요. 이 얘기잖아. 유럽에서 지도가 중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뭐가? 위성이 중요해요. 아, 위성하는 순간 이제는 위성이 지도의 역할을 대신하나 보다. 할리우드 하는 순간 옛날에 아트가 했던 역할을 할리우드가 대신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네가 글을 유기적으로 읽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안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누가 와도 B가 맨 뒤일 수밖에 없죠. 저 Similarly라는 연결사 하나 때문에. 진짜야. 그럼 B가 맨 뒤인 거 찾아봐. 얘랑 얘거든? 나머지 다 날라가지. 아스라비야 깐다 삐약 뿅! 날라갔어. 그럼 중요한 거. 니들 잘하는 짓 있잖아. 설마 A, C, B가 답이겠어? 찍더라도 4번에 써야 되지 않을까? 어! 이거 답이 C, A, B에 4번이 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률이 몇 프로야? 38%밖에 안 돼. 왜? 여러분은 문제 풀때 이렇게 안 푸니까 문제인 거야. 진짜입니다. 다 이어줘요. 어떡하면 좋아. 그치?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많이 틀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여전히 순삽입 코드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36쪽의 문제. 제가 중요한 건 설명 다 드렸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Representation is a control. 표현 표상은 통제다. 나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하게 정말 아이들이 시간 재고 문제 풀때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다 보시면, 선생님이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갈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이해 안간 거가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입 밖으로 나와도 글이 어려우면 100% 이해가 안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봐. 그리고 제가 문제 풀때 이렇게 풀었으면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풀었으면 거기에서까지만 이해해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풀때 이렇게 풀수 있는가를 얼만큼 체화시키느냐가 문제야. 표현이 통제래. 저것만 보고 뭔 소린지 알아요? 당연히 몰라요. 글을 읽어봐야 알아요. 글을 읽었더니 여기서 표현이 아트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 지도도 일종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봤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여기서 이 표현을 쓴 건데 지금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예전에 우리 순서 문제 풀때몇 강이었더라? 그 감전 얘기 나왔던 지문 아시죠? 그 얘기는, 그 감전 지문은 네모칸에 있던 첫 주어진 문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거는 1등급이 나오는 애들도 그것만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됐다. 근데 제 설명을 들었을 때에도 그때도 잘 이해가 안 가셨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때 설명했던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를 따져가지고 70%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성공했다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 맞다라는 거야. 그때 샥이 감전인 건 나도 몰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푸는 소리를 자꾸 하시라고. 근데 흐름은 잡아야 돼. 어떤 흐름? 대상에 대한 동사관계에 어떤 긍부정을 따질 수 있는 유기적인 흐름은 잡으셔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그걸 연습하는 거야, 나랑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쭉. 봐봐. 뭐 어쨌든 그렇대. The power to represent the world. 세상을 표현하는 힘은 is the power to represent us in it or it in us. 이때 있으면 뭐 세계겠죠. 세계 안에 있는 우리를 표현하는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세계를 표현하는 힘인데요. For the final stage of reaching merges the present and the related into one. For가 이렇게 아시죠? 뒤에 문장이 나오면 무슨 뜻이다? Because의 뜻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Because.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의 마지막 단계가 표현을 하는 사람과 표현당하는 대상을 하나로 합병하고 합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래요. 뭐 그런가 봐. 병합하는 게 목적이래. Imperializing culture to produce great works of art. 이게 이제 imperialize가 말 그대로 제국주의화하다 이런 뜻이잖아. 즉, 어떤 문화들을 제국주의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제국주의화된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뭘 만들어내요? 더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트, 예술 작품을 Great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아, 위대한 표상 표현이라고. 근데 이 Works of Art는요, Which can be put to work intellectually as armies and trading houses work militarily and economically. 즉, 군대와 무역 회사들이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끔 놓여질 수 있는 대상이래요. 시로가요. Shakespeare, Jane Austen, and maps. 그러니까 지도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Was important to English imperial power. 자, 영국의 제국주의 힘에 중요했다. 마치 영국의 제국주의의 힘에 뭐가 중요했던 것처럼 통인도 회사. 그럼 이 순간 얘는 뭐로 보였어야 돼? 그치? Economically. 또는 army니까 아하 군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봤어야 된다. 맞죠? 즉 영국의 동인도 회사라든가 영국의 군대라든가 또는 영국의 국교회라든가 얘들이 영국의 제국주의의 힘에 중요했던 것만큼 이러한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그리고 지도도 영국의 제국주의의 힘에 중요했었대요. 그럼 나는 셰익스피어, 제인 오스틴 뭐와 같은 말로 보면 돼요? Art. 맵스도 아트의 일종으로 보고 아, 레프젠테이션 표현 표준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으면 됐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 선생님, 지도가 예술이에요? 아니, 여기선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해. 지도도 여기선 표현 표상으로 보고 있다고. 일종의 아트처럼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 여기서는 내가 글을 읽었으면 그렇게 흐름을 잡았어야 돼. 그게 수능 영어의 포인트야. 지도도 그렸을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서 아트로 보고 리프레젠테이션 표현 표상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굿이라고. 이 글에선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이 수능 지문에서는 글을 읽었으면 그렇게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발 글을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그래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하셔야 돼. 네 생각을 넣지 말고. 계속 볼게요. It's not coincidence that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현대의 유럽이 식민지와의 유럽인 현대의 유럽이 또한 위대한 예술의 유럽이란 사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 이때는 또한으로 보시면 되죠. 부정어의 또한은 to를 쓰지 않고 이들을 쓰니까. 그리고 또한 모두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이때 있으면 뭐겠어, 당연히. 그렇지. 모든 유럽 가리키는 거였죠. 이 식민지화된 유럽인 현대의 유럽이 위대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란 사실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하면서 마지막에 Great Map Makers를 언급하면서 끝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을 가는 거다. That. 그럼 That이 뭐야? 그래, 제발 받아서 해석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 이때 대시 뭐야? 그렇지, 이거죠? 현대의 유럽이 알고 봤더니 거기 띵 나오잖아, 마지막에. The Europe of Colonization, Modern Europe 나오잖아. 그렇지? 알고 봤더니 말 그대로 뭐인 거야? 그렇지. 이 Modern Europe이 알고 봤더니
Great Man Makers란 사실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대 유럽이 알고 봤더니 위대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란 사실이라는 그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맵 메이커즈의 맵이 이 맵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내용상. 이렇게 보라고. 이 사실은요. 현대 유럽이 알고 봤더니 위대한 지도 제작자의 유럽이에요. 라는 사실이 It's because. 왜 그러냐면은 하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Unless 다음에 이중부정처럼 나오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지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통제를 할수 없다면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제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게 딱 되는 거잖아. 딱이어지죠? 뭐 얘네들. 맥케터, 뭐 몰리에르, 콜럼버스, 앤 캡틴 쿡. 다 유럽의 예시군 하고 넘어갔으면 돼. 그치. 얘네들은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국주의화를 했고.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화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쪽의 효과성이 모든 다른 쪽의 효과성을 지지하거나 거기에 의존을 하는 쪽으로 다 제국주의화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재가 바뀌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마찬가지로 컨템포러리.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의 식민지화 형태의 미국이라는 형태는 맞잖아. Which involves occupying economies and political parties rather than physical territories. 말 그대로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영토라기보다는 어떤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parties 부분으로서의 어떤 걸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는 걸 포함하고 있는 현대의 식민지화 형태의 미국이라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컴퍼니도 뭐와 함께 동반이 되고 있어요? 바드 파워 보스 할리우드. RT의 역할을 얘가 대신 하나 보지. 세러라이트. 맵의 역할을 얘가 이제 대신 하나 보지.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지. 흐름을 잡았으면. 즉, 미국을 위한, 미국에 대한 세상, 미국을 위해서 미국에게 어떤 세상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할리우드와 인공위성 둘 다의 파워에 의해서 이걸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을 위해, 미국에게 세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할리우드와 인공위성, 위성이라는 두 개의 파워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형태는 같이 동반되고 있어요 하면서 끝나고 있던 질문이었잖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무조건 B는 맨 뒤로 가야 돼. 그 얘기 한 거야. 근데 이걸 왜 틀리고 앉아 있냐고. 첨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동사 관계는 같은데 대상이 달라져야 돼. 유럽. 맵 덕택에 통제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미국. 지금의 맵이 발전된 위성이라는 형태로 이제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어요. 동사 관계 같잖아요. 대상이 달라지니까 B가 맨 뒤로 갔어야죠. 연결사가 딱 이걸 지시해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했다. 그러니까 정말 부탁인데요, 여러분. 순서나 삽입 문제 푸실 때 지시사 연결사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으시면 문제 푸실 때다 답처럼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걸 최대한 제거하시고 논리적으로 푸는 걸 지금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전또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